나면서 나이스. 오른손 나이스. 잘해. 느낌 있다. 잘하시는데요? 완벽하신데요? 나이스. 이거 점점 진짜예요? 아 지금 개구리 좀 잡아주세요. 야, 발이 장난이 아니네. 조금 좀 타이트하게 신는 이유가 있어요? 네, 앞에 발이 너무 많이 펴지게 되면 이런 미세한 것들에서 힘이 안 받는 거예요. 아, 그 앞에서? 네. 그러면 이제 미끄러질까 봐 손에 힘을 많이 주겠죠. 그러면 이제 힘이 더 많이 들고 팔에? 네. 네, 이렇게 신는 거예요. 네, 앞에가 좀 삐죽하게 생겨가지고 아, 이렇게 누르니까 발이 펴지네요, 또? 그쵸. 와, 발이 펴지는구나. 오, 자세 나쁘지 않은데요? 자, 내려오세요, 이제. 우리 아무리요. 자, 그러면 배워볼까요? 취미생활 좀 배워보시죠, 우리. 네. 예, 예. 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항상 시작은 두 손으로 매달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발끝으로 발끝으로 찍어서 네. 손이랑 발이 연결됐을 때 삼각형 모양이 되거든요. 아, 다리 쪽에 힘을 더 줘야 되네. 맞아요. 앉아주는 거. 잠깐만, 이렇게 있다가 쭉 늘어뜨리고 오른손 보고 왼발 여기, 왼발 여기. 자, 여기 오고 오른발 여기 여기 쭉 오고 그다음 또 앉으면서 두 손 앉아요. 그렇죠. 앉으면서 두 손 모아요.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와야 돼.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일어나주면서 야, 이거 너무 힘든데요, 이거? 지금 근데 용명 씨가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키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사이즈는 좋은데 예.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렇죠. 몸에 무게가 많이 나가요. 무게가 좀 많이 나가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몇 달 정도 하면은 이 위에 과정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오, 지금 바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 내가요? 네. 안 돼. 빨간색 거 하지 말고 이건 안 돼. 이거는 요거는 맨 처음 하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네, 빨간색만 잡고 자유롭게 밟을게요. 아, 오케이. 노란색 테이프에 빨간 홀드. 요거는 맨 처음 하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이게 지구력 코스예요? 아, 어떻게요? 일어나면서 손을 같이 뻗어서 다음 걸 잡아줘. 이제 홀드가 위에 있으니까 발을 올리면서 삼각형으로 만들어주고 다리를 밀고 또 발을 올리면서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다리를 밀고 거의 다리를 밀어주시고 팔은 펴고 있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여기서 지금 저 발을 밟는구나. 네. 용명씨. 아, 저는 저한테는 맞는 코스가 저런 코스예요. 이런 건 너무 신인이고 알았어, 잘 해볼게. 네, 이렇게. 발끝으로 찍으셔야지 안 미끄러져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밀면서 왼손. 일어나면서 왼손. 오, 일어나면서 좋다. 왼손. 일어나면서 왼손. 오, 일어나면서 좋다. 오른손. 오, 오른손에? 여기? 네. 밀면서 왼손. 오, 좋다. 오, 나이스. 좋은, 이런, 좋다. 오, 나이스. 좋은. 일어나면서 오른손. 밀면서 일어나면서. 왼손. 나이스. 오, 좋아, 왼발. 좋아. 밀면서 일어나면서. 왼손. 나이스. 오, 좋아. 밀면서 오른손. 나이스. 오, 잘해. 40대들의 투표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가야죠. 나 너무 힘든데? 잠깐만, 너무 힘든데? 두 손 모아주고 두 손, 나이스. 네. 어디? 밑에 노랑 밑에. 그다음 여기 빨간데 오른발. 오른발. 어디? 여기. 그다음 왼손. 잘 가셨어요. 아, 팔 너무 아프다. 야, 근데 진짜 잘하시는데요? 네. 아니, 자세가 너무 아파요, 다리 되게 잘 앉으셔요. 근데 와, 저 위에까지 올라가니까 좀 무서운데? 여 위에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제가 생각한 거보다는 되게 잘하세요. 몸판 사판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100kg 나간다 그러셔가지고. 100kg. 아, 근데 제가 뚱뚱하진 않아. 뚱뚱해 보이죠? 뚱뚱하죠. 뚱뚱해 보여요? 어때, 뚱뚱해 보여요? 생각보다는 덜 뚱뚱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좀 빼야 되는데. 이거 다이어트가 되긴 되겠다, 근데. 그럼요. 땀이 장난이 아니네. 옛날에 조금 쉬어야 되는데 안벽화 벗고실까요? 그래. 좀 쉬어야지. 네. 발 아파. 발이 너무 아파, 이게. 우와. 좀 쉬면 괜찮아져요. 그럼 오늘 잠깐만, 몇 단계까지 하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럼 빨리 하면 돼. 선생님들이 지금 2단계까지 가능하겠다는 거. F. F. F단계? 근데 난 사실 이것도 지금 어려운데 좀.
요거는 지구력계의 제일 쉬운 루트라면 볼더링계에서는 G가 제일 쉬운 루트니까 요거는 홀드고 네. 볼더링이 뭐예요? 똑같이 이제 홀드가 박혀있는 건데 지구력은 어느 정도 뭉찬 놀들을 네. 잡고 그 정도 무난한 동작이랑 좀 개수를 많이 가는 거라면 네. 볼더링은 개수가 적어요. 홀드 개수가 대신 홀드가 더 안 좋을 수 있고 동작이 더 크거나 다이나믹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힘을 더 쓰는 거예요. 어, 뭐 이건 안 돼. 이거는 아 이건 안 돼. 이건 너무 최난이도고. 40대 2PM으로서 게레로 게레 게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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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미쳤나봐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G를 한번 올클 해보는 걸로 도전을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혀 편법은 없네 여기. 잠깐만 우리 제작진 그럼 이거 내가 이거 G만 하면은 조기 퇴근이잖아요. 그렇죠? 다섯 개 중에 G 두 개. 너무너무 예뻐 눈이 눈이 부셔. 너무너무 예뻐 눈이 눈이 부셔. 한번 해도 말이야. 한 번을 안 받아줘. 저 이런 거, 저 이런 거. 지금 지 단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 이 초록색, 형광 초록색깔 시작을 해서 발도 형광 초록만. 자 여기서 두 손을 모아야지 완등이에요. 어떻게 가도 돼요. 막 한 번 더 가도 되고. 예, 두 손 모아서 3초. 아 이거 너무 쉽다. 아 그래요? 아 이거 너무 쉽지. 네. 오케이 바로 찍어요. 감독 바로 찍어요. 저 이렇게 두 개 맞죠? 네. 그 다음에 맞아요 맞아요. 왼발 그다음 오른발. 나이스. 일어나면서 나이스. 일어나면서 나이스. 자 나 요거 아무 손이 나가야 돼. 아무 손이 나가야 돼. 아무 손이나 오. 아무 손이나 오. 오. 오 느낌 있다. 너무 힘든데? 오 느낌 있다. 너무 힘든데? 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돌아요. 아, 잠깐만 리허설 한번 해볼게요. 리허설 여기까지 됐어요. 아니 근데 여기 발을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오오오 그럼 이 발을 이쪽으로 가야 맞아요 맞아요. 오른손 그냥 오른손. 와 이거 잡기 힘드네. 근데 아까 씨가 날렵하신데요? 날렵하세요. 이것만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예, 이것만 예. 조금 없으면 예. 여기 좀 많아요. 관용이란 전혀 없네요. 구역하고 나이스. 발 오른쪽에 발. 왼발. 왼발이 들어와요. 들어오고 오른발 나가죠. 지금. 나 왼손. 왼손. 나이스. 그다음에 왼손. 나이스.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손. 나이스. 그다음에 홀드 좋아요. 굉장히 좋아. 나이스. 굉장히 좋아. 나이스. 요거 요거. 왼손. 오 두 손. 이젠 더 이상 감추기 싫어 나를 몰래. 와 좋아요. 아 한 개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 같은데도 한번 도전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전혀 협의란 전혀 없네요 이 사람이. 저희 센터가 제일 쉬운 단계도 타 센터보다 좀 어려운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저, 아, 오케이 거예요. 다음 단계 가시죠. 와 여기 너무 힘들다. 여기는 각도가 이제 세요. 와 이건 이 몇 도예요 지금 각도가? 15도 정도 되죠? 이게 이 벽에서 이만큼 누운 각도. 게 120도. 아, 벽에서? 네. 이렇게 누우면 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깐만 지 여기가 무슨 코스예요 선생님? 이것도 지 코스예요. 지 코스. 여기 와. 보시면 연두색이 얘한테 붙어 있으면 얘도 밟아도 된다. 아 그래요? 네. 아 새끼란 얘기네 어떻게 보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천천히 해주세요. 슬로우 모션으로. 다리로 밀면서 쭉 왼발, 오른발 계단이에요 거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승모음. 아, 근데 속이 너무 안 좋은데 계속. 아, 너무 힘들어 팔. 아, 너무 아파. 이게 뭐야? 추진력으로 세워주세요. 추진력으로 세워주세요. 근데 뭐 사람 방구 얼마나 추진력을 받겠어요? 아무리 뭐야. 점점 더 멀어지고.
아니, 아니 거기 있어요. 진짜, 진짜예요? 아, 누가 개구리 좀 잡아주세요. 너무 긴장했어요. 알았는데. 자, 조용, 웃기지 마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좀. 오른발. 오. 어떤 거? 왼손? 그대로 오른손. 나이스. 그대로 오른손. 나이스. 또 왼발 찍고, 오른손. 또 왼발 찍고, 오른손. 이거 뭐예요? 두 손. 거기에 두 손.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하나. 내려왔다가 일어나면서 여기. 여기. 아, 그렇죠. 그건 안 돼. 아, 그건 안 돼. 요거는 이제 다른 색깔이에요. 아, 그래요? 사용한 거는. 어디 밟아야 돼? 그냥 벽. 그럼 벽을 밟아야 돼. 아, 벽 이렇게? 네. 네. 우와. 우와. 버려버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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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 발로만 아파. 발로만 아파. F 한번 도전해볼까요? 예? 네? 어, F 한번 도전해볼까요? 저 연주를 F. 어떤 거야? 아, 이럴 거면 다 도전했지. 내가 왜 한두 개만 해? 자, 요거, 요거, 요거. 그게 다음 단계. 더 어려운 거. G 바로 다음 단계. 다리 홀드가 두 개가 없을 때는 무게 중심이 밑으로 쭉 내려가 있어야 미끄러워도 대줄 수가 있어요. 아, 어렵다. 요건 어렵다. 아까 마지막 홀드랑 완등이 똑같아요. 주황색. 예, 두 손 모아서 3초.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그 조기 퇴근은 다 과업 완성한 거예요. 아, 이거 그렇죠.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아, 이거를 하면 클라이밍 센터에 가가지고 나 F를 했다. F. 자기 레벨이 되는 거예요. 네. 아, F를 했다? 네. 아, 퍼스트가 뭐예요? 저희 센터예요. 나는 뭐 정식, 대회 정식 뭐 어떤 인종 보통, 인종 보통 이런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여기 회사 이름에서 아. 막 토크 갖고 오세요. 밀면서 반동으로 맞아요. 왼발을 밀면서 나이스. 나이스. 왼발을 밀면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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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왼발 왼쪽. 왼발. 그렇죠. 두 손 모으고. 나이스. 나이스. 왼발. 그렇죠. 두 손 모으고. 나이스. 나이스. 왼손. 나이스. 오, 오른발. 왼발. 오른발. 나왔다 나왔다. 일어나면서. 일어나면서. 가자 가자. 나이스. 일어나면서. 가자 가자. 나이스. 잘 바꿔. 40대들의 특혜인데 오늘도 어느 정도 가야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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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바꿉니다. 왼발 오고 그다음에 오른발 나가고 중손. 그다음에 오른발 나가고 중손. 오른쪽으로 그냥 모아도 돼요. 잡아. 그냥 모아도 돼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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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내월드 잡았지만 이제 3초를 못 버텼으니까. 아. 진짜, 이게 진짜예요? 와. 오늘 왜 이렇게 시켰어요? 아, 네, 근데 방구 많이 끼긴 꼈어요? 방구대장 뿡뿡이네. 하나하나 꼼꼼하게. 제가 드디어. 선생님, 잠깐만. 너 이제 다 날라갔어요. 너무. 너무 아, 그래요? 너무 거리감 두면 제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뭐. 다리만 살고 손만 이쪽으로 갔으면, 그죠? 맞아요. 3초 딱 버텼으면. 거의 근접했어요. 아, 아쉽다. 나 퍼스트에서 F까지 한 사람이야. F 요거. 완등 터치한 사람이야. 완등 터치한 사람이야. 아, 선생님, 오늘 저 가르쳐 주셨는데 뭐 어떠셨어요? 좀 뿌듯한 마음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하셔서. 아, 그래요? 네, 수월했어요. 저도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구력도 되게 어려워하시고 볼더링도 어려워하실 것 같았는데 네.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보통 초보자들이 D하고 바로 F는 안 하죠. 이건 저 특이한 케이스죠? 네. 진짜 잘한 거예요. 거의 없죠, 네. 거잖아요. 그렇죠.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고. 왜 얘기를 해달라니. 체력이 그럼 엄청 좋으신 거죠, 사실. 저같이 이렇게 의욕도 있고 힘도 있고 지구력 있는 취미 활동으로 배우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클라이밍은 이제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오셔서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많이들 클라이밍 하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힘을 쓰는 게 좀 약간 분산이 돼야 돼서 네, 좀 힘들긴 힘들어요. 그리고 어깨 힘이라도 좀 더 길러야 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예. 예, 안녕하세요. 자, 저기. 토끼라고. 오늘의 이중생활은 홈트레이닝입니다. 아, 뭐 이건 기본이지. 이런 거 쉽지.
자, 그냥 요만 하면 되는 거. 오늘 요만 지금 하는 거잖아. 오케이. 이게 허리가 펴져. 오! 야, 야, 야. 죄송해요. 아니 이게 왜? 전 안 되나 봐요. 아니 이게